저를 찾으셨습니까, 대원님? 대원님, 긴급 상황입니다. 방금 전에 유니온 총본부에서 모든 클로저들에 대한 소집령을 발령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에 위치한 유니온 총본부의 빌딩, 통칭 유니온 타워가 현재 무장 집단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본부는 최정의 위상 능력자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다. 그런 곳을 공격할 수 있는 무장 집단이라면 이런 대담한 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건 데이비드와 그의 일당 정도일 겁니다. 트레이너 함장님과 김유정 부국장님은 신속히 뉴욕으로 향할 것을 결의하셨습니다. 출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미스틸테인 요원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약속대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반가워요. 미스틸테인이에요. 아, 티나 누나! 저도 이야기 들었어요. 유니온 타워가 습격을 받고 있다면서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서 가서 유니온 타워를 지켜내요. 네 말이 맞다, 미스틸테인. 총본부가 함락된다면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니온 지부는 제 기능을 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워지겠지. 재앙은 내가 반드시 막아내겠다. 네, 고마워요, 누나. 감사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네, 저도 해야 할 일을 하겠어요. 누나와 늑대계 팀과 함께요. 좋아. 함께 재앙을 막자, 미스틸테인. 우리를 믿어라. 우리도 너희를 믿을 테니. 아하, 그럼 또 만나요. 늑대계 팀, 출동 준비는 됐나요? 오셨군요. 이야기는 들으셨죠? 지금 뉴욕과 그곳에 위치한 유니온 타워가 공격을 받고 있어요. 무장 집단의 정체는 데이비드와 그 수하들로 추정된다는군요. 한때 유니온의 간부였던 자가 유니온의 본거지를 공격하다니 용서할 수 없는 행위예요. 용서할 수 없다면 용서하지 않으면 된다. 그 자에게 죄를 묻도록 하지. 티나 씨, 저일 도와주셨으면 해요. 우리에겐 당신들 늑대계 팀의 힘이 필요해요. 물론이다. 지시를 내려주기 바란다, 김유정 부국장. 너희와 유니온을 위해 방화쇠를 당겨주겠다. 네, 고마워요, 티나 씨. 우리는 서로를 믿어야 해요.